반갑습니다 여러분. 쾌이사존 볼타입니다. 쾌이사존의 회원수가 벌써 8만 명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요. 이 8만 명이나 되는 회원 숫자 중에서도 회원 랭킹 1위 QM들이 만들어 놓은 회원 등급표를 무참히 부숴버린 외계인 등급의 유저가 있다고 해서 제가 그분의 집을 습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갤럭시 그래픽카드를 통해서 화려한 시스템을 완성하신 분이기도 한데요. 자, 지금부터 함께 만나러 가보시죠. 반갑습니다, 회원님. 반갑습니다. 네네. 이 영상 보고 계실 네. 저희 쾌이사존 회원분들에게 간단하게 소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쾌이사존 유저 첸스입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흔히 아는 뭐 고인물? 네. 고인물. 네네. 네네. 그렇게 알려져 있고요. 네. 뭐 밖에서는 네, 3D 그 그래픽 작업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아, 직업이 3D 네. 개발하시는? 네, 3D 디자이너입니다. 알겠습니다. 상당히 반가워요. 저희 쾌이사존의 회원 랭킹 1위. 네. 점수표에서 제가 확인을 해봤는데 점수가 무려 14만 점이거든요. 네. 별도로 또 확인을 해보니까 이 14만 점이라는 점수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덧글을 14만 개를 쓴다거나 글을 4.7만 개나 작성해야 돼요. 이 엄청난 활동력을 보여주셨는데 K사전에서 보여주신 이 엄청난 활동력의 어떤 원동력이라든지 계기 이런 거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사실 오픈 초기 때는 네네. 누구나 그 랭킹에 도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네, 출발점이 똑같고 하니까 그쵸. 평소에 이제 IT 뉴스를 많이 즐겨보거든요. 보다 보니까 이런 정보를 하나씩 뭐 유저들한테 공유하면 어떻겠나 싶어서 네네네. 올리다 보니까 여기까지 네. 왔습니다. 사실 덧글로 14만 개라는 개수가 일반적인 활동으로 달성할 수 있는 점수는 전혀 아니거든요. 제가 볼 때는 사이트에 애정이 되게 많으셨던 것 같아요. 저희 사이트에. 맞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이런 열정을 가득 갖고 계신 회원님이 많은 활동을 해주시고 어떤 뉴스를 저희 쪽에 올려주시기도 하고 다른 회원분들과 즐거운 소통도 하시고 제가 쾌이사존을 대표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지만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 네, 별 맞습니다. 저희 QM들이 처음에 이 쾌이사존의 회원 등급을 만들 때 첸스님처럼 10만 점 이상을 달성할 수 있는 회원이 쉽게 나오지 못할 거라고 아주 얕은 생각을 했었는데 첸스님이 등장하고 나서 저희가 좀 아차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10만 점을 이렇게 빨리 달성하실 거라고는 정말 미처 생각지도 못했어요. 근데 만약에 저희 쾌이사존의 회원 등급이 개편이 돼서 외계인 등급 그 이상의 무언가 나온다면 그 엄청난 활동력 저희가 좀 다시 볼 수 있을까요? 네, 물론입니다. 그 초창기에 활동했던 그 네. 생각을 해서 다시 한번 달려볼 예정입니다. 아, 다시 한번. 네. 외계인 등급 그 나머지 세 분들 네. 긴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1등이 달린다고 말을 하는 순간 못 따라잡을 수도 있어요. 앞으로 개편이 되면 왕성한 활동 네. 꼭 좀 부탁드립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이런 엄청난 회원님의 네. 시스템은 저희가 구경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옆에 있는 시스템이 첸스님의 메인 컴퓨터 같아 보이는데 네. 그 시스템의 어떤 소개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먼저 이 시스템은 처음에는 원래 렌더링 작업을 위해서 구상을 했었고 소켓이 두 개가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CPU 자체가 두 개? 네, 맞습니다. 스레드가 수가 이제 88개로 네. 잠시만요. 스레드 수가 88개요? 네. 그럼 코어는 몇 개인가요? 코어는 22코어인데 이제 네. 두 개가 들어서 44코어고 아, 그러니까 22코어 네. 44스레드를 가진 CPU를 두 개 장착해서 네, 맞습니다. 44코어 88스레드 네네네. 와, 엄청나네요. 네, 그리고 메인보드는 이제 그에 맞는 이제 서버보드입니다. 그 전체적인 시스템의 어떤 컨셉이 화이트예요. 네, 맞습니다. 그 마치 무슨 눈이 내린 것처럼 그리고 이 마더보드도 도색이 되어 있습니다. 화이트 색상으로. 그리고 전체적으로 뭐 메모리, 뭐 쿨링팬 전부 다 화이트 컬러로 통일을 하신 것 같은데 저런 부품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컨택을 해서 직접 구매를 하고 저렇게 내가 꾸며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셨던 건가요? 처음에는 화이트 감성에 젖어서 네네. 그때 막 부품들을 막 이것저것 찾아보았습니다. 메인보드는 마땅히 없어서 제가 도색을 진행했었고 네. 그래픽 카드는 찾아보니까 갤럭시의 이제 PCB 기판까지 아 그쵸 그쵸 네, 네. 기판까지 화이팅 건 갤럭시 뿐이었죠. 네, 그때 네. 아마 970 호프 제품을 장착했었고 네. 현재는 이제 갤럭시 1080 레퍼런스 제품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네. 화이트 컬러를 되게 좋아하셔서 컨셉을 맞추신 것 같아요. 근데 약간 궁금해진 게 그럼 화이트 색상을 좋아해서 제품들을 꾸민 건지 아니면 갤럭시 브랜드를 선호해서 네. 화이트 컬러 컨셉 쪽으로 기울시게 된 건지 그게 좀 궁금한데요. 혹시 그 볼타님도 그래픽 카드 호프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네네네 갤럭시 호프 네. 그 디자인이 되게 마음에 들더라고요. 디자인도 그렇고 그 기판도 이제 흰색이다 보니까 네네. 딱 안성맞춤이죠. 네. 갤럭시 그래픽 카드를 구매했는데 화이트가 마음에 들었고 네, 그렇죠. 그 이후로 하나둘씩 화이트 부품들을 모으기 시작하신 건가요? 네,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갤럭시 그래픽 카드가 어떤 화이트 컨셉의 메인이었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혹시 튜닝에 어떤 노하우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네. 마더보드 도색을 하실 정도면 웬만큼 멋있게 PC를 꾸민 분들 중에서도 하이클래스예요. 튜닝의 빌드 노하우 같은 게 있다면 저희가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뭐 주변에서 뭐 손재주가 있다고는 이렇게 많이 네. 들었는데 아, 사실 저는 그거는 잘 모르겠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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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스템을 네. 기대하기 전에 네. 많은 생각을 했었습니다. 많은 생각을? 네. 네. 근데 그거를 이제 좀 더 기록을 하고 싶어서 3D 그래픽을 하다 보니까 3D 작업으로 일단은 미리 렌더를 네, 구상을 먼저 해놨습니다. 아 대단하시다. 되게 체계적이시네요. 그냥 생각만 한 게 아니라 렌더까지 하고 저걸 만드신 거네요? 네 맞습니다. 주로 이런 식으로 해서 렌더를 했었는데 아 이 화면이 지금 실제 그 렌더로 해서 네네. 그 말씀하신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지 구상을 해두신 거군요. 네 맞습니다. 와 저런 사이즈도 다 실측을 하신 다음에 수치 기입을 하신 거예요 그럼? 그렇게 한 것도 있고요. 네네. 케이스는 제가 거의 다 만들었고 네. 메인보드 이런 거는 거의 사진 보고 이제 눈대중으로 해서 야 대단하시네요. 이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커스텀 시스템을 만들고 있는 국내 빌드 업체들도 있잖아요. 네. 저렇게 안 하는 업체들도 있을 거예요. 지금 체스님은 유저임에도 불구하고 저런 렌더까지 사용해가면서 자신이 원하는 어떤 그 시스템의 빌드를 완성하신다는 것 자체가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만큼 열정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다른 분들에게 알려드릴 거는 네. 제가 저는 이렇게 구상을 했지만 네. 뭐 스케치로 할 수 있잖아요. 그림판이나 뭐 포토샵이나 이런 네네네. 걸로 먼저 구상을 해놓으면 네. 추후에 나중에 이제 자기가 뭐 직접 만들거나 네. 아니면 업체에 맡길 때 원하는 방향으로 최소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미리 구상을 해놓으면 좋은 네. 점이 불필요한 그 구매를 막을 수 있습니다. 아 네. 불필요한 지출도 막을 네네. 수 있다. 네. 요약을 해볼게요. 시스템을 멋지게 꾸미고 싶으신 분들 제일 첫 번째로 하실 건 구매를 하는 게 아니라 밑그림을 그리시는 거예요. 원하시는 시스템의 어떤 컬러 컨셉, 빌드 컨셉을 밑그림을 뭐 그림판도 괜찮습니다. 렌더가 굳이 아니어도 돼요. 두 번째는 그런 밑그림이 바탕이 되면 불필요한 지출을 줄일 수가 있다고 합니다. 사실 이 끼워보지 않고서는 이 컬러가 비슷할까? 또는 이게 어울릴까? 이런 생각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느 정도 밑그림을 그려두면 그게 완화가 되고 불필요한 지출을 예방할 수 있다는 거겠죠? 네 맞습니다. 네. 상당히 고수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감사합니다. 그리고 손재주도 좋으시고 갖고 계신 하드웨어의 열정이랑 기본이 되는 저런 능력이 합쳐져서 약간 멋있는 예술 작품 같은 저런 컴퓨터가 탄생한 게 아닌가 네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앞으로도 이 갤럭시 그래픽카드 또는 화이트 빌드 컨셉의 이 시스템을 잘 유지해 주시고 네. 그리고 이번 인터뷰에 네. 응해 주셔서 저희 갤럭시에서 선물을 하나 준비했어요. 아 그래요? 네네. 호프 메모리인데 이것도 화이트입니다. 네. 네, 들었습니다. 화이트 컬러예요. 네. 네. 클럭은 4000이고 타이밍은 CL19예요. 네. 네. 저번에 인터뷰하신 분이 타이밍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셔가지고 그거는 벤치마킹 거의 랭커. 네네네. 랭킹 랭커신데 네. 오늘 이 인터뷰를 하러 오는 도중에 세계 랭킹 1위를 달성했다고. 네. 제가 직접 전해드렸어요. 네. 국내 랭킹 1위가 아니라 세계 랭킹 1위를 달성하신 수저의 반란인데 인터뷰 외적인 얘기지만 축하드립니다. 네. 어쨌든. 인터뷰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네. 앞으로도 저희 K사존에서 왕성한 활동 그리고 저희 사이트가 개편이 되면 사이트가 엄청 빨라질 거예요. 사이트의 레이아웃 자체가 상당히 보기 좋아질 겁니다. 첸스님이 초창기 때 보여줬던 그 무시무시한 고인물의 네, 그 고인물의 그런 능력 한번 제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K사존 갤럭시 습격 인터뷰 2편 화이트 시스템을 갖고 있는 회원 랭킹 1위 외계인 유저 편이었고요. 앞으로도 K사존은 하드웨어의 열정이 가득한 분들을 대상으로 제가 그분들의 집을 습격을 해서 이런 현장의 다양한 모습도 보여드리고 저런 멋진 시스템과 이런 열정이 있는 분들의 어떤 노하우들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K사존 유튜브 채널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볼트였고요. 다음 습격 인터뷰 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